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집에서 어떻게 크게 사와서 또뭔 일인가 싶어서 바깥에를 나가봤습니다. 요 화분을 만들다가 색칠을 하다가 지금 손해봐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나 뼈대를 사서 나가봤더니 어쩐 택배가 문 앞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요거는 또 뭐야? 제주 순수 녹차. 요건 또 뭐야? 요거는 또 밀감이야. 또 요건 또 뭐야? 내가 오늘 사과를 사올까 말까 하다가 안 사왔는데, 요것도 사과에다가. 요건 또 뭐래?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어미야, 제가 이거를,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요 이파리 모양이 참 예쁘다 그랬거든, 제가요. 언젠가 댓글에. 이거는 꽃이 안 피고 잎만 봐도 참 예쁘다 이랬는데, 또 요거를 또 기억하고 하나 보내고요. 제라늄인가요? 제라늄? 또, 어미야, 두 개를 보냈잖아? 허허. 언젠가 요거 예쁘다 했더니 요거를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보냈네. 아이고 참, 제가 손이 생각보다 그리 안 거치는데 이걸 만지다 보니까 흙을 뒤집어 써서 그런 거 엄청 거칠게 화면에 나오니까 장갑 좀 끼소마 하고 댓글 달았던데 그렇게 생각보다 안 거칠다고요. 근데 화면에 그래 나오는 거 어떻게. 요걸 또두 개를 보냈네. 요거 엊그제 농원에 사실은 가봤는데 사올까 하다가 안 사왔어요. 집에 놓을 자리도 막 딱히 마였고, 요 입장 모양이 너무 예뻐서 사올까 했는데 안 사왔는데 잘했네요. 아우, 구름이네가 보냈어요. 요거를 구름이네를 우리 달래가 강아지 쇼파 그거를 우리 남주기는 왜한 번도 안쓴 거니까 남주기는 아깝고 버리기는 못하고 그래갖고 뒀죠. 뒀는데 그거를 어떤 전화를 통화를 하다가 어째 그 말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구름이네 소파를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러면 딸내미가 사오라 하니 안 사온디야. 아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쓰는 거 하나 있는데 줄게 했더니 그걸 보내줬는데 아 글쎄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아 영상에서 뜯어서 꺼냈는데 바로 펄쩍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기가 차고 진짜 너무 이쁘기도 하고 보내주면 보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엊그제도 실방에서 우리 구름에 그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구름아 고마워. 이거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게. 고마워요. 상을 킨 김에 몇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아침에 또 봉가리를 요거 얘는 로라예요. 로라 봉가리를 했거든요. 물을 줬는데 첫날 물이 빵빵하게 올라서 별 의심도 안 하고 있었었는데 어젠가 보니까 좀 시들한 느낌이 나서 왜 그런가 싶어서 뽑아봤더니 뿌리는 이상 없었고요. 제가 겨울에 왜 냉해를 입어서 한번 애를 먹었잖아요. 그때 이 아이도 냉해를 살짝 입었었나 봐요. 아랫 입장이 하엽이 많이 치면서 하엽이 그냥 정상적인 하엽이 아니고요. 세간세간 지는 하엽이 치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하 야, 이 아이도 냉해를 좀 입었었나 보다 해서 뽑은 김에 새로 이렇게 분갈이를 아침에 해주었고요. 이 아이는 핑크베라인데 원래 이 아이가 키가 이딴만큼 컸어요. 이딴만큼 컸었는데 목대 아이까지 한 16두 근생이 정도 됐었는데 제가 너무 치질한 거는 없앴어요. 없애고 요 비슷비슷한 아이끼리만 해서 12 근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 아이는 미니벨인데 미니벨이 왜 색감이 들면 아주 예쁘잖아요. 아주 빨간 것이 너무 예쁜데 집집마다 이 미니벨은 보면은 키가 엄청나게 커 있어요.
엄청나게 키가 큰데 우리 집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부 다 키를 잘랐어요. 잘라서 그냥 나처럼하게 만들어서 요렇게 심어놨답니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목질화된 아이들은 물도 조금 자주 줘야 되고요.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나무처럼 목질한 애들은 물도 좀 자주 줘야 되고 그런기도 조금 쌍토끼도 있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로제트가 전부 다 닿았죠. 너무 작죠. 좀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로 완전히 변하면은 쌍토끼도 조금 줘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아이는 치설성인데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이 아이는 너무 예뻤어요. 여보 보세요. 동네 어르신들 파마머리 같죠? 완전 파마머리 같아요. 이 치설성을 사실상은 구매를 해서 키우면서 이 아이는 핑크 치설성이고 이쪽에는 일반 치설성인데 키우면서 작년 여름에 아무리 아이가 쪼글쪼글하고 물을 줘도 쪼글쪼글 물을 안 줘도 쪼글쪼글 진짜 베기 싫다 베기 싫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겨울에 제가 요거 지금 실내에 있었는데 요 아이를 물을 주기적으로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데 혹시 웃자라면 어떡할까 했는데 의외로 아이가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 파마머리처럼 따글따글 하면서 치설성의 특기가 요 줄기 실이 나오는 거 있죠. 실이 나오는 건데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싶어서 다 떼내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 실이 아주 잘 나온다 이런 것은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실도 봐봐요. 잘 나왔죠? 그러면서 옷자라지도 않고 아주 따글따글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치설성은 키우기를 너무 햇빛이 강한데도 안 두고 물도 주기적으로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서 한 가지 나와봤고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여기는 좀 제법 왔는데 밤에 한 9시부터 아침 한 10시까지 비가 왔는데 밤에 추웠나 봐요. 보네요. 우리 뒷산이 780곶인데 눈이 뽀얗게 쌓였고요. 밑에 바닥 동네 쪽에는 비가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비가 제법 왔으니까 또랑에 보니까 또랑창에 물도 좀 내려가고요. 그런데 공원에는 또 매화가 피어 있답니다. 매화가 며칠 전부터 폈는데 산에는 눈이 오고 매화는 또 공원에는 매화가 피고 그러는데 또곧 봄이 오나 봐라요, 여러분.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